안녕하세요. 오늘은 복분자 농장, 제 1농장에 심겨져 있는 복분자를 관상하시겠습니다. 복분자가 이렇게 검게 됐을 때 유태 수확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. 지금 빨갛게 생긴 이 색상 좋은 거는 아직 덜 익은 거고요. 이렇게 딱 색상이 검게 붉게 변한 거, 이게 수확하는 최적기입니다.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은 떨어지죠. 뚝뚝뚝뚝 떨어져서 상품성도 없고 또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. 한 이틀간 장마가 돼서 복분자를 수확을 못했더니만은 이렇게 많이 익었고 또 땅에도 바람에 많이 떨어졌어요. 이 농산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때그때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은 이렇게 자연에 그냥 그대로 돌려줘야 되겠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복분자는 얘부터 이뇨작용이 아주 탁월하고 몸에 좋다고 해서 장마철 이때 제일 원기가 안 좋을 때, 또 삼복 지금 더위 때, 이때 초복 때 항상 이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초복에 중복 또 요거를 냉장고에 보관해 놨다가 드시기도 합니다. 복분자는 잼으로도 가공해서 드시기도 하고요. 또 그대로 생과 즙을 내서 드시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냉동 건조시켜서 동결건조 그렇게 해서 한으로도 드시고 또 가루로도 내서 드시기도 합니다. 저희는 이 복분자를 아침에 요거트에 섞어서 과일과 함께 그렇게 먹는 그러다가 요즘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. 이 지금 심겨져 있는 가시 없는 복분자라서 아주 달지는 않아요. 근데 그 복분자의 향이 독특하고 또 씨앗 터지는 그 느낌이 좋아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복분자를 작년에 제가 손을 못 봤어요. 작년에 집안에 일이 있는 관계로 농장 관리를 작년 한 해는 거짓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우거졌어요. 죽은 가지도 많이 보이고 얘들을 다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아주 멋진 나무로 만들어야 되겠어요. 지금 원 굵기도 이게 벌써 한 10년이 넘은 거라 많이 굵고 또 훌륭한 그런 나무입니다. 집에 한두 나무 정도 복분자를 심어놔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. 얘는 캠베리 포도까지 심겨져 있죠. 너무 무성해졌어요. 이렇게 되면은 농장 관리 안 했다고 그러는데. 자, 오늘은 복분자 영상 보여드렸습니다. 복분자 많이 드시고 힘내시고 또 올 여름 코로나로다가 힘들고 그런데 코로나 씻고 꼭 이기시고 삼복더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복분자가 좋았다면은 댓글과 구독 설정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